보글보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람의 병원 안과 이경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내장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유일하게 입증된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는 안압 하강을 위한 안약, 레이저 치료, 녹내장 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압 하강을 위한 안약 치료는 가장 부작용이 적어 초기 치료에 적합합니다. 안경의 경우 안약 치료와 무관함으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컨택트 렌즈의 경우 투여에는 영향이 없으나 컨택트 렌즈에 안약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하시다면 컨택트 렌즈를 제거한 상태에서 안약을 투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약물로 만족할 만한 안압 하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말씀드릴 레이저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의 경우는 섬유주 부위를 청소해주는 섬유주 성형술 레이저 치료가 있으며 폐쇄각 녹내장의 경우에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 등의 치료를 통해 방수가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점안 안압 하강제나 레이저 등으로도 안압이 충분히 하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녹내장 진행이 관찰된다면 추가적인 안압 하강을 위해 녹내장 수술을 고려합니다. 녹내장 수술은 크게 섬유주 절제술,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 그리고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안구 내에는 영양분 공급 및 대사물질 제거를 위해 방수라고 하는 액체가 계속 생성되며 이는 섬유주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 안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많은 경우 녹내장에서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를 이 섬유주의 기능 장애로 인한 저항의 증가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녹내장 수술은 이 경로를 우회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공막편 밑으로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방수가 고여 있을 수 있는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세 가지 수술 중 안압 하강의 정도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과포 유지를 위해 주사나 여과포 손질 등의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은 방수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이 임플란트는 눈꺼풀 아래 위치하여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이후 처치는 섬유주 절제술에 비해 덜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임플란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의 경우는 매우 작은 미세 스텐트를 이용하여 방수 유출 경로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앞서 두 수술보다 수술 후에 불편함이 덜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압 하강의 정도는 앞서 두 수술에 비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한다고 시력이 좋아지지는 않고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경우에 녹내장 수술 이후에 안압이 하강하면 일시적인 시력 저하를 느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 후에 시력 저하는 호전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에는 말기 녹내장에서 안압 하강으로 인해 조금 남아있던 시야가 손상되어 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너무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성 측면에서도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는 수술입니다. 방수가 빠져나가 고여있는 여과포의 기능이 줄어들면 추가적인 처치나 2차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수술이 녹내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이후에도 녹내장은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경과를 보다가 추가적인 안압 하강이 필요하다면 설령 기존의 녹내장 수술이 잘 기능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녹내장 수술 이후 가장 두려운 합병증은 감염입니다. 만약 수술받은 눈이 충혈이 심하게 되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즉시 안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안압 하강으로 인해 저안압 망막병증이 생기거나 말기 녹내장에서는 조금 남아있던 시야가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녹내장 진행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녹내장 수술 후에는 안과에 정기적으로 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내장 수술로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며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녹내장이 진행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압 상승을 본인이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녹내장 수술을 받은 눈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눈을 비빈다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녹내장을 없애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안약, 레이저, 수술 등의 치료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완치가 아닌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